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경주인치 7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사려니킹과 5번 대한천왕, 바깥쪽 8번 에어즈락과 11번 러블리케일릿 4마리가 촘촘하게 선두그룹 형성했고, 여전히 경주 끌고 있는 2번 사려니킹, 바깥쪽 5번 대한천왕 격차는 반맛인 차, 선두 지켜내고 있는 2번 사려니킹 어려운 선두입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8번 에어즈락과 5번 대한천왕 2마리, 안쪽에서는 3번 스트롱필드가 3위권입니다. 팽팽한 선두 접전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5번 대한천왕이 그 가운데를 뚫고 나오고 있고, 안쪽에서는 3번 스트롱필드, 바깥쪽에서 매섭게 치고 나오고 있는 1번 금화제우스입니다. 순식간에 안쪽만 들치고 1번, 5번, 3번, 1번 금화제우스 안쪽에 5번, 3번, 2,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거리 1200m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6번 매니뮤직, 바깥쪽에서 7번 KT스타가 빠르게 따라붙고 있고,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고 선두로 경주 이끌어나가는 6번 매니뮤직, 계속해서 순위 변동 없이 6번 매니뮤직, 7번 KT스타, 5번 그랜드 푸닉스 3마리가 앞서면서 6번 매니뮤직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에서 10번 슈퍼스타트가 거리차를 좁혀나가고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바깥쪽에서 10번 슈퍼스타트와 안쪽에 6번 매니뮤직 2마리의 싸움, 바깥쪽 10번 조금 더 발랐습니다. 10번, 6번 그 뒤를 7번 KT스타가 따랐습니다. 이 말이 각질이 선행을 고수하는 각질이었는데요. 저번에 태종소매 타면서 좀 따라갔었어요. 그래도 성적이 3등인가 4등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워낙 빠른 말도 많고 해서 조교사님한테 우승을 하든 뭐 우승을 못하든 따라갈 수 있는 레이스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나중에 1400도 유리할 거고, 그래서 그게 따라가는 작전을 펼친 게 마지막에 힘을 쓸 수 있는 원인이 된 것 같아요. 허리는 어쨌든 기술로서 계속 안고 갈 문제고요. 그리고 부산 가서 예행 연습을 하고 왔어서 그런지 라스트가 부산보다는 한 150m 짧거든요. 그걸 더 파워풀하게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갖고 온 것 같고요. 그리고 허리 아파서 쉬는 경우가 없도록 좀 더 관리 잘해서 계속 얼굴을 비칠 수 있는 기수가 되겠습니다. 경주리 12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3번 두 마리가 앞서고 9번 마스모 쿤조가 바깥쪽에서 큰 걸음으로 빠르게 거리차를 좁히면서 1번, 9번, 3번, 4위는 6번 마 블레이징 스타, 1번, 9번, 3번, 6번 네 마리가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1번과 9번, 9번과 1번 거리차 좁혀집니다만 계속해서 반마신, 1마신 앞서 있는 아죽의 1번 마 상간마마, 바깥쪽에 도전하는 9번 마 스모 쿤조 거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1번 마 상간마마 문세영 지수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면서 그대로 계속 뻗어나옵니다. 1번 마 상간마마, 2위는 9번 마 스모큰조 문세영 기수의 1300승이 이렇게 달성됩니다. 어쨌든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저 1300승도 기쁜데 7조 조교사님 100승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이 말로 인해서 서로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너무나 기분 좋고,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조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방 형들이랑 모든 게 다 신경 써주셔서 아마 이게 이뤄낸 것 같아요. 원래는 1400 쓸 계획이었는데 아마 계획이 틀어서 1200 썼어요. 1200은 아무래도 스프린트가 좀 유리하긴 하지만 저번에 뒤따라가서 6등인 거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앞에 가서 편하게 가면 쓰지 않으면 2등, 3등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승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어요.